볼이처는 항상 배꼽으로부터 왼쪽. 공이 배꼽으로부터 한 개에서 두 개를 왼쪽으로 간다면 손 위치는 헤드보다 공 반 개에서 한 개 정도가 더 가 있어야지 손목이 꺾이는 현상이 없어져요. 그거는 전 세계 퍼터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나온 통계입니다. 그러니까 공보다 손이 뒤에 있는 사람은 절대 퍼터를 잘 못해요. 그거는 100% 맞아요. 퍼팅 잘하는 선수들이 하는 말은 항상 공보다 먼저가 있어요. 그래서 계속 보내주는 스트로크. 또 인사이드 인으로 하는 선수들도 있어요. 간혹 가다가. 그거는 그 선수들만의 하나의 특징인 거지. 전체적인 정말 6대 투어에 천여 명이 되는 선수들을 조사해 본 결과 대다수가 핸드 퍼스트 한다.